안녕하세요. 쉽게 있는 남자 패션, 패션 플래닛입니다. 이제 여름이 진짜 끝물이다 보니까 밤 되면 날씨가 예전보다 꽤 많이 풀렸더라고요. 에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벌써 가을 바지를 준비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. 날씨가 좀 많이 풀렸을 때 마음에 드는 바지가 품절돼서 꽤 많이 놓쳐봤어요. 진짜 딱 1-2주만이라도 먼저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예쁘고 싸게 바지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게다가 아직은 품절도 되기 전이라서 딱 사기가 좋은 적절한 시기죠. 가을인데 바지 한 벌은 필요했다 하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한 바지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. 아무리 그래도 남자 바지다 하면 역시 청바지가 하나 필수긴 하잖아요. 근데 청바지 이게 기본이면서 은근히 복잡한 요물입니다. 일단 컬러도 너무 다양하고 워싱이나 각종 디테일까지 생각을 하면은 와 이거 진짜 다 따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즘 리뷰 많은 기본 청바지만 그냥 입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작년 가을 바지 영상에선 어두운 순서대로 사라고 팁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엔 더 간단하게 흑청바지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볼게요. 일단 가성비 좋은 것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데케트의 디플리츠 와이드 진스 DCPT030 블랙. 그냥 전투용으로 막 입을 기본 흑청바지에 딱 어울리는 바지죠. 특히 아직 기본 바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입문자분들에겐 만족감이 정말 높으실 것 같아요. 그냥 가격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바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러면은 퀄리티를 또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.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면 퀄리티 충분히 괜찮습니다. 물론 10만원이 넘는 바지에 비해서는 살짝 아쉬울 수는 있지만 애초에 4만원대 청바지에서는 정말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브랜드가 정말 데님만 주력으로 다루는 브랜드라서 가성비 하나는 확실히 챙겨갈 수가 있을 거예요. 사실 흑청바지 코디 쉬운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.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점 하나만 꼽아보자면 저처럼 허벅지가 허리보다 두꺼운 분들은 요런 디테일이 없으면 허벅지가 쪼여가지고 불편하기 마련인데 얘는 그런 점 없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. 은근 밋밋할 수 있는 검정 바지에 포인트도 은은하게 될 수가 있고요. 그냥 가을에 입는 상의 95%랑은 다 잘 어울리는 핏과 컬러라서 그냥 본인이 깔끔한 거 좋아한다 싶으시면 이렇게 셔츠랑 입어주시면 되고 캐주얼한 코디 좋아한다 하시면 그냥 바람막이 뭐 워크 자켓 이런 거랑 같이 입어주시면 됩니다. 혹시라도 가격 보시고 나서 이거 너무 얇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딱 사계절용으로 두께 탄탄한 면 100에 데님 원단이었어요. 데님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게 살짝 아쉽긴 했는데 단독 세탁으로 가볍게 빨고 나시면 싹 사라지긴 할 겁니다. 가성비도 좋긴 하지만 난 돈 조금 더 써가지고 고급 데님 한번 입어보고 싶다 하면 요거 추천드릴게요. 포트너스의 투턱 와이드 블랙 진스. 바지는 진짜 첫째도 둘째도 핏이잖아요. 얘는 그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정말 자주 입는 바지예요. 겉보기에 완전 시꺼먼 블랙이라서 살짝 밋밋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빗살무늬 느낌으로 포인트가 들어갔더라고요. 얘도 허벅지 두꺼우신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턱 디테일은 당연히 들어갔어요. 고퀄리티 데님으로 추천드리는 만큼 원단이나 봉제복 부재재까지 다 좋은 걸 써가지고 입으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. 저렴한 바지 여러 벌 사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자 하시는 분들, 특히 직장인분들이 만족감 정말 높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옷장 열면 슬랙스랑 청바지 같은 기본 바지는 이미 한두 벌 있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요것만 너무 돌려 입는 거 아닐까 요런 생각 한 번쯤 들거든요. 그럴 때 가을에 입으면 계절감을 완벽히 살려주면서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바지 바로 추천해볼게요. 드로우핏의 와이드 밴딩 치노 팬츠. 치노 팬츠 하면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. 가을만큼은 요거 정말 참을 수 없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많은 치노 팬츠 중에서도 아직 요런 팬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가장 쉽게 입을 수 있는 핏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익숙하지 않은 아이템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이잖아요. 큰돈 주고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 너무 알고 있거든요. 드로우핏 치노 팬츠는 이전에 사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만큼 가격 대비 핏이나 퀄리티가 정말 괜찮거든요. 허벅지 두꺼운 분들을 위한 이 턱 디테일도 당연히 들어갔고요. 두께감 자체도 뭐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과 봄까지 다 우려먹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. 치노 팬츠 자체는 다른 계절에도 꾸준히 소개해드렸지만 이 가을만큼은 활용도가 정말 몇 배는 올라가는 바지인 것 같아요. 여름에 입기 좋은 컬러가 이런 블루와 그린이었다면 가을 계절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가 이런 브라운과 베이지죠. 셔츠랑 입으면 남친룩이고 맨투맨이랑 입으면 캐주얼하게 되는 이 카멜레온 같은 바지라서 기본적인 남자 옷이라면 다 잘 어울릴 만한 바지예요. 만약에 그래도 베이지가 좀 밝은 컬러라서 부담스럽다면은 네이비나 카키 같은 어두운 컬러도 있어서 그걸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저는 이미 이거 색깔별로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세탁 관리가 편해서 되게 자주 돌려 입고 있습니다. 면 100%다 보니까 그냥 찬물로 세탁기 돌려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. 정말 큰 단점은 없는 바지긴 하지만 핏 자체가 정말 베이직하다 보니까 기본 치노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 또 사기엔 솔직히 아쉬운 게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더 트렌디한 핏의 치노 팬츠도 소개해볼게요. 노은의 와이드 치노 팬츠. 20대 중반 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을 치노를 찾는다면 정말 딱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턱 디테일 아까 말했듯이 보통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. 이 바지는 그걸 디자인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. 아까 드로우핏 바지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가격이 좀 있는 바지인 만큼 단순히 핏만 예쁜 것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되게 중요할 텐데 얘는 벨트 없이도 허리 사이즈를 딱 맞게 조절할 수 있게 허리 어드저스트가 들어갔더라고요. 컬러는 베이지를 가장 추천드리고 저는 이거 이미 네이비도 예전부터 잘 입고 있는데 컬러가 잘 빠져서 이것도 2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솔직히 남자 기본 바지다 하고 슬랙스를 사라 이렇게 추천하면은 이미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사야 돼? 하실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추천하던 이런 검정 슬랙스 추천 안 할 겁니다. 그 코디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슬랙스 바로 추천해볼게요. 시그니처의 투턱 와이드 슬랙스 그레이. 제가 그레이 슬랙스가 블랙 컬러보다 은근 치트키라고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이거 다 보기 귀찮잖아요.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레이 컬러가 검정 슬랙스만큼 코디는 쉬운데 다른 컬러랑 조합이 더 좋아서 이 옷자락 느낌 내기에 딱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냥 난 이미 검정 슬랙스가 하나 있다 하시는 분은 고민 없이 구매하셔도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에요. 슬랙스도 막상 보면은 큰돈 쓰기가 아쉬울 때가 좀 있거든요. 저도 좀 가끔 그렇게 느끼긴 해요.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 퀄리티에 핏만 괜찮게 뽑아주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되게 고급진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죠.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이 시그니처가 가격 대비 핏이랑 디테일을 정말 맛깔나게 뽑았습니다. 완전 민자 슬랙스가 살짝 심심했다면 이런 턱 디테일 그리고 전면에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들어간 게 신경 쓴 티가 나서 좋았습니다. 치트키 컬러라고 추천드리는 이 그레이 슬랙스는 검정 색상이랑 입어도 이 올블랙보다 더 멋있게 톤 차이로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. 애초에 무채색이라서 상의로 어떤 컬러를 입든 다 잘 어울릴 거예요. 솔직히 슬랙스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들보다 이 신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뭔가 꾸민 느낌을 주는 바지다 보니까 신발도 구두를 신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와이드한 핏은 오히려 운동화랑 신어도 조합이 은근히 괜찮아요. 사계절 슬랙스라고는 하는데 가성비다 보니까 소재가 막 두껍게 나오진 않아서 가을 지나서 완전 한겨울이 되면 다리가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럴 때는 얇은 네이 하나 입어주면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블랙 슬랙스 이미다 하시는 분들 다음에 뭐 사지 싶으셨다면 요걸로 한번 가성비 좋게 즐겨보시길 바래요. 아, 참고로 와이드한 슬랙스가 테이퍼드보다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스트릿하고 힙한 느낌의 티셔츠랑 입는 건 좀 비추해요. 말했듯이 신발 정도만 캐주얼하게 가져도 충분합니다. 가성비 말고 진짜 좀 퀄리티 확실히 높은 슬랙스 요거 추천해볼게요. 그랜누드와 포트너스의 투턱 와이드 슬랙스. 저도 좀 더 돈을 쓰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는 물론이고 겉으로 봤을 때도 좀 고급스러워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. 일단 딱 입자마자 이거 좀 묵직하고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. 특히 가성비 슬랙스는 1년 이상 입으면은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처럼 마찰이 잦은 곳에서 막 보풀이 나기 마련이거든요. 얘는 특수 가공이 들어가서 요 보풀을 최소화했다고도 하고 물같이 은은한 광택감도 있어가지고 요거 돈값 확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또 한 바지 오래 입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게 몇 달 입으면서 세탁하고 그러면은 수축이나 변형이 좀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입었을 때 그 핏이 안 나올 때가 솔직히 좀 아쉽더라고요. 얘는 이렇게 안에 전부 탄탄하게 테이핑 마감이 들어가서 확실히 변형이 덜할 거예요. 이미 판매량이 엄청 많고 보증된 청바지 핏을 슬랙스로 만든 거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청바지 특유의 요 캐주얼한 무드도 한 방울 들어갔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바지 뭐를 가장 자주 입지? 하면 솔직히 청바지, 슬랙스, 치노 팬츠 요 세 가지에서 돌기 마련이기 때문에 뭔가 뺑뺑이 돌리는 느낌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아예 새로운 바지를 도전하기에는 또 돈도 그렇고 디자인 따지는 것도 좀 머리 아프잖아요. 그럴 땐 요 계절감 살려줄 수 있는 바지 하나면 코디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. 추천드리는 가을 포인트 바지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. 컬러는 라이트 브라운이에요. 기본 바지는 이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평균 말고 그 이상으로 더 멋있어지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바지예요. 단연코 가을에 브라운보다 계절감과 포인트를 주기 좋은 컬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브라운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브랜드마다 컬러도 다 다르고 이거 되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땐 이미 보증된 아이템으로 가시면 실패가 없죠. 무텐다드 슬랙스야 뭐 가격 대비 품질 좋은 거는 굳이 설명도 안 하고 빠르게 컬러와 코디 방법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. 브라운으로 코디해본 적 없는 분들도 정말 쉽게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을과 겨울에는 이 어두운 상의를 자주 입기 마련인데 다른 계절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선 밝은 느낌 들어간 이런 브라운이 확실히 범용성 있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. 무채색은 물론이고 데님 같은 옷들과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최고의 조합 꼽아보라면 베이지와 아이보리 이렇게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게 워낙 아이코닉한 코디라서 그런지 그냥 브라운 바지 코디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로 코디하는 거 볼 수 있죠. 그러면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다르게 보면은 이게 청바지랑 흰티 같이 이미 보증된 색조합이라서 누가 입어도 멋있게 소화할 수가 있죠. 심지어 핏도 적당히 와이드한 핏에 턱도 들어가서 굳이 빡세게 꾸밀 거 없이 캐주얼하게 코디하셔도 되고 매번 비슷한 바지로만 데일리룩 입어서 살짝 질린다 싶은 분들에게 강추드려볼게요. 코디가 정말 쉬운 바지긴 하지만 그래도 딱 하나 주의할 게 있다면 색보라는 밝게 좀 더 집중해주시면 좋아요. 같은 브라운 톤의 상의를 입을 때는 바지를 요 상의보다 어둡게 가주셔야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. 요렇게 두 가지 룩을 비교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. 슬랙스도 좋지만 그래도 데님 절대 빠질 수가 없잖아요. 미나브의 원턱 카운터 데님 팬츠 브라운. 바지하면 역시 핏인데 얘는 브라운 청바지 중에서는 컬러랑 핏 둘 다 만족감이 정말 높았던 바지예요. 일상에서 편하게 입으시는 맨투맨이나 티셔츠 같은 옷이랑도 잘 어울리지만 셔츠같이 포만한 느낌의 옷이랑 입어도 전혀 어색함 없는 와이드 핏이죠. 허벅지 두꺼우신 분도 대환영인 게 여기 깊은 턱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게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스타일적으로도 되게 트렌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. 특히 일반적인 데님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분하고 묵직한 브라운이다 보니까 청바지임에도 좀 고급스럽고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.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 내는 연청바지 요거 한창 입으시다가 가을에 맞게 좀 예쁜 청바지 찾으셨다면 요거 만족감 정말 높을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링크는 보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전부 남겨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아이템들 한 번씩 몰아볼 수 있게 패션플래닛샵 링크도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. 마지막으로 코디의 기둥인 바지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맞춰가 보시기 바래요.
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쉽게 있는 남자 패션 패션플래닛이었습니다.